미니 꽃 화환 만들기. 예쁜 꽃을 접어 화환을 만들고 감사 카드를 적어서 선물해요. 용돈을 함께 드릴 수 있어요. 꽃잎 잎사귀 배경 종이를 조심스럽게 떼어주세요. 선에 맞춰 꼼꼼히 접어서 꽃을 입체감 있게 만들어요. 초록색 잎사귀도 접어요. 잘 어울리는 색과 모양을 살피어 겹꽃을 만들어요. 꽃 중심에 어울리는 색상의 폼폼이를 올려요. 꽃잎 폼폼을 겹쳐 붙여서 겹꽃을 완성해요. 연두색 배경판에 꽃들을 배치해요. 꽃 바깥쪽으로 연두색 잎을 배치해요. 꽃들을 글루건으로 붙여주세요. 꽃잎 뒤쪽으로 사이사이 잎사귀들을 붙여주세요. 화환 받침 종이를 조립해요. 앞쪽 받침 종이를 앞쪽으로 빼내어 접어요. 상단에 리본을 만들어 볼게요. 리본 종이 중앙 홈에 끼워주면 리본 모양이 만들어져요. 사각 종이로 중앙을 감싸 마무리해요. 리본 하단을 뒤쪽에서 붙여요. 직접 메시지를 적을 수 있어요. 배경 종이 위쪽을 접어내리고 리본을 붙여주세요. 완성된 화환을 받침에 올리고 뒤쪽 홈에 카드를 넣어주세요. 지폐를 말아서 하단에 붙이면 미트 넘치는 선물이 됩니다. 생일, 어버이날, 개업, 졸업 축하의 자리에 모두 어울리는 미니 화환 만들기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선물하세요. 맘하트.